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 책을 닫는 장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 끝나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4장의 뒷부분에는 오경을 이끌어왔던 모세에 대한 평가가 마치 책 뒤편에 있는 에필로그처럼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34장은 죽기 전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해서 가나안 온 땅을 눈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그 땅을 보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과 아주 가사와 아주 비슷한 고백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또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보이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나 그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대단한 업적과 성과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더 기뻐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벌써 20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요. 팔복이라는 다큐 영상이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 영상은 그 맨발로 지하철과 거리에서 전도하는 광인 같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최춘선. 사실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감독은 처음에는 최춘선 할아버지를 지하철에서 이상한 행색으로 전도하는 미친 노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가 놀라운 과거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큰 땅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수재였으며 광복회에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가 전부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자신의 재산과 지식과 명예를 다 내어버리고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를 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Why to Korea? 미스터 안중근, 미스 춘향이, 가짜 아니오, 진짜 유관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니 그 내용인즉슨 이 땅에 안중근과 춘향이 그리고 유관순 같은 믿음의 절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왜 남북이 분단되어야 하나? Why to Korea? 절대 그럴 수 없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신발을 신지 않겠다며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맨발로 다녔고 온몸에 전단지를 붙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외로운 선지자처럼 전하던 할아버지는 그의 선교주인 지하철 안에서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외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비록 간절히 소원하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또 그것을 위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혀버릴 수 있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생애와 죽음을 그 한 다큐 감독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우연치 않게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교회 성장과 성공주의에 빠져있던 한국교회에게 그의 삶은 한국교회의 큰 각성과 회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이 꿈꾸던 가나안 땅의 입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했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땅을 보면서 미리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린 누리며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진짜 안중근, 진짜 유관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이 대입 수능일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12년 또는 그 이상 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그리고 밤잠 안 자며 준비한 것들을 오늘 하루의 시험으로 다 평가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성과를 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벌써 30여 년 전에 이 대입 학력고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는 이름이었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기와 후기 두 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생생한데요. 학력고사 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먹고 시험 잘 보라며 평소에 안 해주던 비싼 음식을 만들어주셔서 그걸 먹고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1교시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결국 배탈이 나버린 것입니다. 학력고사 1, 2교시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어머님들,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 식사는 꼭 평소에 먹던 걸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기 학력고사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뭐 절대 어머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있는 후기 학력고사에 다시 응시해서 지방대학에 붙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류대학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대에 갔다고 제 삶이 삼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졸업 후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장애인과 연약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인류의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삼류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하셨으나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 이 수험생들 중에는 시험을 잘 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 못한 실수로 인해서 작은 실패입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치 모세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느보산에서 모든 인생을 마친 모세의 육체는 쇠할 대로 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과 영혼은 더욱 청명하고 맑아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쇠하여지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총명함은 더욱더 날마다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쇠약해지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영원의 시간을 우리는 오늘, 내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 하루 동안 충만하시길 그리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는 주여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칭찬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어떤 업적과 대단한 명성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야 하는 자, 모세와 같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 최춘선 할아버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칭찬과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매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슴에 품고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영광 속에서 주님을 누리며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수능을 보던 모든 수험생과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패에도 낙심하지 말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갖고 주여 아버지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의 담대함과 주의 사랑과 아버님의 주의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의 사심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험생과 특히 젊은이들이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에도 낙심하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셨고, 이 모든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사랑의 눈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가 아버지 하죠 모세처럼 잠깐 넘어질지라도,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날마다 아버지 기록에 쓰여야지 않으며, 날마다 눈이 청명하여지고, 날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좀 맑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